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만 얻을 수 있는 7성 무기의 5성 재료들을 얻으러 다녔었는데 오늘은 이제 하와이에서만 얻을 수 있는 7성 무기의 5성 재료들을 얻으러 다녀보겠습니다. 마린 마스터, 액션 스타, 댄서, 트로피컬 댄서, 그리고 제가 아직 알로에프에서 해금을 안 해서 여기엔 없는데, 그러니까 무기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 와일드 머시기라고 도끼 쓰는 직업, 그것까지 해서 총 5개를 한번 얻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여기가 댄서의 앵클릿 주는 곳으로, 아니다 액션스타, 아 액션스타다, 액션스타의 쌍절곤 주는 곳입니다. 위치는 리버스트리트라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에 펜시쿠키즈라는 가게가 있는데 그 남쪽에 있는 왕관 몬스터가 준다고 합니다. 저 녀석들 아 근데 레벨이 너무 낮은데, 이거 이렇게 레벨이 너무 낮아서 낮으면 몹들이 그 5성 무기 재료들을 안 준다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얘네들을 일단 잡은 다음에, 잡아볼게요 일단. 얘 안 줬죠? 철골이라는 걸 줬죠. 저 멀리 갔다가 난 요쯤까지 갔다가 石油王とかそっちだよ。いつかお金持ちになって。そうかい。じゃあ石油を目指して。石油王ってどうすればなれるの？それを。石油王은 다시 태어나면 되겠지. 준기는 왜 유대가 안 올라? 대화에 안 껴서 서운하구만. 어쨌든 애들 리젠이 됐잖아요? 열심히 패면 되겠죠? 좋죠? 액션스타의 쌍절곤. 어? 야쿠몬도 되네? 자 그럼 이제 다음 거 찾으러. 뭐야, 바로 안 하면 사라지는구나? 몰랐네? 먼저 하고 나서 상자 깔걸.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마린 마스터의 보드입니다. 요거 위치 같은 경우는 이게 알로아 해변 동쪽 끝에 있는 왕관 몬스터가 준다고 해요. 근데 얘네도 파란색이라서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잡아보죠. 어차피 잡아야 다음 걸로 바꿀 수 있으니까. 오! 오, 레벨이 낮은데 줘버리네? 29레벨 정도면 세이프인가 봅니다. 아! 얘도 야쿠몬이네? 아니 그게 아니고 안될 것 같은... 씨 잠깐만. 자 어쨌든 요것만 빨리 잡고 다음 거 찾으러 가볼게요. 오케이. 겟도다세. 멋있게 생겼는데? 세 번째는 트로피컬 댄서의 트로피컬 마라카스인데 요 같은 경우는 예, 요 쿼크 에비뉴 쪽에 있는 승강장 있잖아요. 이쪽에서 내린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 있는 왕관 몬스터가 준다고 합니다. 바로 얘네인가 본데?
얘는 레벨 낮게 돼 있을 텐데 또 잡고 갔다 와야 되나? 생긴 건 딱 죽여 생기긴 했네. 귀찮으니까 빨리 넘깁시다. 어차피 한 번 더 잡아야 되잖아. 설마 17레벨이 죽이냐고. 그치, 안 주지. 자, 갔다 옵시다. 어? 부활했다. 아, 금방이네. 뭐야, 또 레벨 낮은데? 너희 대체 뭐하는 프렌즈들이니? 범위가 아니라 단일로 좀 센 거 없니? 그냥 파운딩 가봅시다. 좋네요. 트로피컬 마라카스. 그러면 두 개 남았네요. 그 다음은 예, 여기 없고 그 와이드 X라고 그 와일드 댄서인가 뭐 아무튼 걔네 거인 것 같아요. 그 도끼 이게 중앙무구 무술관 동쪽에 있는 왕관 몬스터가 준다고 합니다. 얘네겠죠? 너희 도끼 들고 나오니? 도끼 아닌데? 얘네 아닌가 보다. 개센데? 야, 카메라를 가리면 어떡하냐. 총으로 가야 되는구만 얘는. 잠들었어 개꿀. 총이 없어. 아무? 못 걸었어. 파운딩 한 방 더. 안 죽네. 아, 아다치카 타겟이야? 와일드 엑스 얻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은 댄서의 앵클릿을 얻으러 갈 건데요. 여기는 이 흑부용이라고 메인 스토리 진행 도중에 한번 가게 되는 가게 있잖아요. 거기 동쪽에 있는 왕관 저기 준다고 합니다. 흑부용 동쪽. 얘네가 맞겠죠? 댄서 같아 보이진 않네. 절대 댄서 아닌데 누가 봐도. 쟤는 누가 봐도 댄서가 아닌데.
가만히 좀 있어볼래? 가만히 좀 있어볼래? 이끄세. 안 맞았어. 까비. 기가 쓰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야. 쿵다쿵 레이저가 나왔겠다. 한숨 자라. 안 자네. 어? 공격력 3단계라고요? 전 순발력 올리나? 환장하겠네. 아파. 너무 아파. 잡기 있네. 부셔. 얘네가 역시 안 주는데? 잠깐만. 아까 걔가 아니라면 얘가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나는 댄서 걸 얻으러 왔는데 이렇게 디아블로 도살자 같이 생긴 애가 줄까 봐요. 얘마저 아니면 조금 일이 귀찮아지는데. 부디 이 친구였으면 좋겠네요. 깨끗해져라. 샥, 샥, 샥. 너는 물이 없지? 그냥 패. 뭐해? 왜 천천히 걸어가? 얘 아닌데? 근데 재밌는 건 저는 저 친구를 이미 전에 잡은 적이 있어요. 근데 왜 또 나왔을까잉? 아니 그럼 누구야? 혹시 아까 걔네들 레벨이 낮았던 건가? 한 번 더 상승하나? 뭐지? 지금까지 이 정보가 틀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당황스러운디? 아! 설마? 아닌데? 전 왕관이 아닌데? 아! 얘네도 왕관이구나! 아이!
개똥같은. 누가 봐도 얘네가 댄서네. 아이씨. 에라이 깨끗해져라. 딜 잘 나와. 두려움 극복했어. 대단한 친구야. 보통 이 정도로 두드려 맞으면 얼어 붙어야 되지 않을까? 그새 일어나네. 그냥 쏴. 저 정도 잡겠지. 얘가 주네요 댄서 앵클릿. 이런 지앤장. 아 흑부용의 동쪽이 맞긴 하네요. 네, 흑부용의 동쪽이었어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하긴 이거는 동쪽이 아니지 남동쪽이라고 표현을 하셨겠지. 바로 옆이었네. 예,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와이 쪽 것도 다 얻어놨습니다. 어딨냐? 트로피컬 댄서, 댄서, 그리고 액션 스타, 와일드 댄서, 마린 마스터. 그러면 요걸로 일단 마무리를 짓고 이제부터는 그냥 조금만 더 노가다 해서 레벨 좀만 더 올리고, 티켓은 이미 충분히 모아가지고 그냥 레벨만 조금 더 올리고 쭉쭉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다시 또 노가다 하고 올게요.